밖에 꽃이 피어 있어. 드라이브 하기에 아주 좋아요. 와, 너무 이쁘네요. 와. 안녕하세요. 동력바람입니다. 오늘은 상주여행 경천대와 상주자전거박물관을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동력이와 함께 오늘도 예쁜 드라이브 코스를 즐기면서 고고! 캠핑장이네요. 캠핑코스. 와, 낙동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요. 아, 천대와 자전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역시나 어딜 가나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네요. 들꽃과 함께, 들꽃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캠핑장이 있습니다. 낙동강 바로 앞에 공원에 이렇게 다목적 강장입니다. 이곳은 다목적 강장. 와, 힐링하기 진짜 좋은 곳이네요. 어우, 새소리, 꽃소리, 물과 꽃 없는 게 없네요. 와, 여기 진짜 캠핑하기 캠핑 추천드립니다. 여기 와, 와, 이렇게 옛날 집으로 해서 이렇게 민박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이곳이, 이곳에서 민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잠바 없어. 잠바 없네. 잠바 있어. 아, 안녕하세요. 300의 고장 상주시에 도착했습니다. 드라간. 화장실도 참 자전거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전거 박물관. 그런 거예요. 이곳 경천섬 주차장 바로 앞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니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 경천섬을 돌아보, 워낙 넓거든요. 자전거로 돌아보시면 쉽게 더 자연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 2인승. 저희는 비가 좀 내려서 그냥 도보로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좀 둘러볼 생각입니다. 경천대 관광지. 경천대는 낙동강 천산맥이 물길 중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하늘이 만들었다 해요. 일명 자천대라고 합니다. 이곳은 낙동강 중앙에 경천섬이 자리 잡은 거고요. 원래부터 있던 곳은 아니고 퇴적물이 쌓여서 섬으로 변한 곳입니다. 육지 속에 섬이 들어있는 거죠. 네. 전기 오토바이, 네. 김포도 회. 언니와 같이 와야 되는데. 아, 우리 아까 여기 있다. 돈가스 유명한 네. 데 있네. 다리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와. 야. 오늘 밤쯤 돼야갈 것 같아. 오, 물도 깨끗하고. 가다가, 오다가, 감나무, 뭐, 뭐야, 또. 어, 배나무에 배, 깨끗한 거, 달린 거 찍고. 상주오니까 어떠세요? 네? 와, 상주 여행지 갈 곳 많네요. 맞아요. 데이프라이브십니다. 쉽게 말해요. 와, 낙동강이 펼쳐진 전망. 쭉 가보세요, 재밌게. 아무도 없을 거 가요. 거기 보지 마시고 앞으로 뛰어가 보세요. 한번 뛰어 내려볼 거예요? 다리가 안 올라가서 뭐 운동이나 하세요. 운동 중인데요? 아, 오래간만에 여행 찍죠? 학생들 캠핑 왔는데? 이게 원래 이게 섬인데 이곳은 범월교. 지금 지나온 곳은 범월교입니다. 범월교를 바로 지나오면 수상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낙동강 수상 투어 정류장이 있습니다. 말도 있다는데. 와, 여기 가족끼리
이렇게 저기 떼어놓을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먹을 거 싸워갖고 화물도 있구나. 애들 너무 재밌겠다. 애들 소풍 왔나 보다. 무궁화꽃. 얼굴을 대세요. 잠깐만. 이곳 학 전망대까지는 333개의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가시는 동안 항톡길과 숲속 아래 돌담길을 걸으면서 피톤치드의 흠뻑 몸에 흡수시키고 이곳 계단 밑에는 무정이 자리 잡고 있어 가다가 시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 가는 길은 뭐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돌아서 차로 전망대까지 학전망대까지 가는 길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일몰이 유명합니다. 청룡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청룡사. 와, 깊은 산 속에 있어요. 낙동강과 전망이, 와, 청룡사와 전망대는 진짜 낙동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오대 언니는 청룡사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낙강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은 낙강교입니다. 와, 2016년 12월 28일 시작해서 2019년 3년 걸렸네. 12월 31일 날 딱 3년이 걸려서 지어졌습니다. 길이가 몇이야? 345. 345. 보폭이 2m. 여기가 길이가, 와, 낙강교. 와, 너무 좋다. 여기 다 뭐야? 여기, 이곳, 와. 상주는 여행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멀리 보입니다. 없어요. 다 폭포가 보입니다. 두 줄기 거의 붙어 있습니다. 반경에. 폭포가 보이는데? 뭐야? 물이 떨어지네. 나는 동학사에서 폭포가 다 쉽게 그러니까 대략이다.
근데 여행하기 좋아, 이런 날씨가. 오히려. 이곳은 낙동강. 근원은 동국 여지 승남 대동지지. 옛 지리지는 태백의 항지로 철암천을 만났다고 하네요. 안동에서 반반천을, 문경과 예천에서 내성천, 금천을, 상주에서 영강과 병성천을, 구미에서 감천을, 성주에서 여러강과 천을 받아들이면서 남해 부산까지 물줄기가 1300m로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가. 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 공룡 아니야? 봐봐, 읽어보세요. 티라노. 티라노스? 티라노사우루스? 코로나. 티라노사우루스? 같은데. 이곳은 경천섬 공원입니다. 야, 진짜 여기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너무 와, 여유롭게 보기에 너무 좋아요. 상주 여행 꼭 한번 오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인형이 기다리고 있어, 여자친구가. 아가가 기다리고 있어, 아가가. 아가가 기다리고 있어, 아가랑 얘기 좀 하라고, 심심하니까. 예뻐. 금개구리의 전설, 낙동강 오리알 섬에서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어떤 소원이든 이뤄준다는 몇백 년 묵은 금개구리의 전설입니다. 꽃중기 금복이 달소 제로. 기분이 좋아 보여. 이거 뭐 일곱 난장이 아니에요? 네. 왕자님. 백설공주와 왕자님. 일곱 난장. 일곱 난장이. 거기 가운데 서 보세요. 했어요. 네가 서세요. 네, 일로 오세요. 엄마, 또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다시. 괜찮지? 네,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다고 꼴을 땡기네요.
뭔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데요? 백설공주랑은요? 가슴이 크랙 났어. 이건 난장이야?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와. 이건 남장이더라. 아, 개띠가 놀래. 뭐하니? 누구? 슬퍼. 아까 개들 아니야? 이거 놔두고 갔네. 아니야, 그거 놔둔 거야, 이렇게. 컨셉이야. 얘 코가 없다. 응? 어? 코 수술해야 돼. 막 보기만 하면 코를 만지려고 합니까? 오리다, 오리. 보세요. 낙동강 희망의 숲. 야. 이곳에서부터 경천섬 지킴이 희망등대와 장수와 건강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거북이 동상이 200m. 연인과 친구와 가족과 걸을 수 있는 돌담길도 걸으시면서 추억을 쌓아보세요. 아 참, 그리고 백마탄 아저씨도 꼭 한번 만나보세요. 보시는 곳은 등대, 등대섬입니다. 등대 옆에 거북이가 있고요. 이곳 낙동강 생물자연관은 자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곳으로 생물자원 활용지원 연구와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월요일은 휴문이 꼭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주에 있는 자전거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오메. 여러분, 전국에 어디 가나 일요일 다음 날인 월요일은 거의 다 휴무입니다. 그거 휴무를 잘 확인하시고 여행하시길 바랄게요. 이곳은 주차장이고요. 야, 상주는 어딜 가나 이렇게 새소리가 있어. 너무 귀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곳은 이곳은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와보시죠. 자전거. 저, 언니, 그 뒤에서 이쪽으로. 아니, 저 뒤에서 나를 잡아갖고 저쪽 뒤로 빠꾸 해서. 좌표 자전거가 다 상주 자전거 박물관. 이 근처의 여행지로는 다음 코스로 갈 곳 경천대 전망대와 상주시 국제 승마장 박물관 경천성 갔다 왔고 학 전망대. 여러분, 학 전망대가 있고요. 경천대 전망대가 있어요. 와. 여기 봐요. 자전거 모양이. 일로 오세요. 자전거 모양. 시원해. 이 바로 옆은 낙동강이 있어서 너무 바람이 시원합니다. 5월의 여행지로 이 상주를 소개합니다. 이곳 상주는 국토 종국 자전거길로 지정돼 있고요.
이곳 자전거 대여소는 상주역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상주 오토캠핑장에 있고 하상나로 객주촌에 또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와, 의자가 시원시원합니다. 특이하네, 다른 데보다. 웃음. 존나 존나다 좀. Just cycles. 아니 뭘 알고 그러세요? Just 상주. 야, 이렇게 안내판도 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주 자전거 박물관이고요. 이 주위로 상주 여행으로는 경천대 전망대, 학전망대, 학전망대가 있고요. 수상 레저 탈 수 있는 곳, 경천대 전망대. 그리고 국제. 국제 승마장과 상주 박물관, 그리고 유명한 경천섬과 청룡사가 있어요. 이렇게 삥돌로 한 10분, 10분 간격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자, 자전거 박물관 답네요. 상주시.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느 전국을 어딜 가나 월요일과 설날, 추석날은 휴관입니다. 참고하세요. 야, 코스 좋다. 완전 드라이브 코스예요. 와, 힐링 그 자체다. 힐링 여행으로 우회전입니다. 5월의 힐링 여행기로 추천합니다. 나비들. 와. 한 번쯤. 사장이고요. 서바이벌 파크. 와, 꽃향기가. 이야, 너무 좋습니다. 꽃향기가.
여기 지나간 꿈이 이루어진다냐? 일로 와. 꿈의 터널. 이곳을 지나가면 소중한 꿈과 소원을 이루어진다네요. 느린 우체통. 여기서 경천대 가는 순환버스가 있어요. 잠자리도 있고. 경천대 주차장까지 갑니다. 전망대 입구 조각공원 출렁다리 우정 상도 촬영장. 이곳이 상도 촬영장인가? 촬영을 어디서 했다는 거지? 자. 촬영장이 따로 있네. 와, 상주가 이렇게 여행할 곳이 많네요. 경천대, 상주박물관, 사벌국 왕릉사적비, 하달리 3층 석탑 총이사, 정기룡 장군묘소, 정기룡 장군 신도비, 도남서원, 낙동강 역사관, 낙각산, 수암종택, 경천섬은 유명하죠. 청룡사 상도 세트장이 있네요. 자전거 박물관, 낙동강 생물자연관. 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와, 새소리가, 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야, 봄이라 노네. 와, 벼 심어놨네요. 와, 예, 벼농사가. 비가 오네요, 비가 와. 오늘은 많은 곳은 못 가고, 한 두 군데 정도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동력이와 함께 고고. 비가 와서. 오메. 정기룡
장군 묘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기계로 이렇게 고르게 지금 별을 심는 중이네요. 와, 신기하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지금 별 직접 지금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다 모여서 막걸리 받아 놓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별을 심었죠. 이 기계 이름이 뭐예요? 이양기. 와, 감꽃이 폈다. 이거 어릴 적에. 와, 이거 감꽃입니다. 여러분 감꽃 보셨나요? 네. 어릴 적에 이거. 와, 난 감꽃은 처음 본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우리 목걸이 만들었어. 아, 이걸로 어릴 때 우대 언니는 목걸이를 만들었답니다. 감. 야. 이것도 김똥빵이라고. 다 감나무네. 감 유명하잖아. 꽃감이니까 꽃감이. 유명하지. 상주는 꽃감이 유명하지. 그다음에 다 감나무. 그건 감나무 같은데. 와. 올라가볼까? 꽃감나무입니다. 상추가. 아, 네. 이거. 와. 옛날 이거 많이 했는데. 꽃감나무 꽃이 이렇게 폈구나. 감꽃 처음 보니? 어, 감꽃을 처음 봐. 7월 말에 이제, 맞아, 7월 초에 이제 이거, 맞아, 7월 초에 이제 타서. 와. 저거는 배. 와, 다양하게 다 있네. 언니가 이거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아, 우대 언니의 가일. 감나무 쪘다는 거 이제 심었다. 집딸이죠. 와. 주렁주렁 실하게 익었다. 배. 배라라 배. 와. 여러분, 이거는 배나무. 배. 봐, 와, 배 새끼, 배 열매. 열렸네요. 배나무입니다. 이것은 배나무. 와. 뭐든지 베이비는 이쁜데. 아기는 이쁘죠, 아기. 와, 배나무. 배 열매, 아기
야, 봄은 이런 게 좋습니다. 숲, 와, 새싹이 초록빛이 나면서 이 열매들이, 와, 벌써 이렇게 배가 그, 나, 많이 저기 됐네. 와, 열매가 귀엽지? 저런 데도 핀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 나물인데? 나물 여기 모르겠다. 그 옛날에 다 해놓고는. 내가 찾는 건 꽃나무인데, 꽃나무가 없네. 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너무 크다. 이렇게. 우리 쓰고 가도 자도 많이. 나무가 다 옆으로 이렇게 되더라. 배에 턱색이야. 옆으로. 배를 키워봤냐? 응, 키워봤지. 또 다 감나무네. 와, 배. 이거 나무 이것도 많이. 감. 이거 나무. 먹기는 사 먹기는 쉬운데 제별로 매실 같아. 매실? 감나무가 저거 잣나무가 여기 저 매실 같아. 매실. 매실. 아, 옛 생각이 납니까? 네, 납니다. 다음 여행지로 한번 떠나 봅시다. 한번. 번쩍번쩍 순간이동 좀 해주세요. 번쩍. 아니 반대편 저기 밑에를 바라보고 쭉. 운동 아니야? 이게 일명 뱀딸기. 어릴 때 다 드셔보았죠? 뱀딸기. 아우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뱀딸기 찔레. 딸기 농장 왔다, 딸기 사러 왔다가 주인 아저씨가 끝물이라고 딸기잼 하라고 많이 따가시라고 하여 감사하게도 딸기잼을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번 상주여행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도 오고 월요일 휴무 때 잘못 맞춰오는 바람에 좀 부족하지만 이쯤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시 상주에 찾아와서 맹문동 숲길과 문장대 낙각산 등 저녁노을 학 저녁노을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2탄으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력바람 여행이었고요. 동력이는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